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얼핏 봤는데 저희 카페도 있고 엄청 넓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넓고 농장도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전통과 멋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체험하기 전에 중요한 분 한번 모셨습니다. 누구? 우리를 잘 안내해 주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쪽에 계시니까 헤일걸스 멤버가 되신 거 같아요. 약간 리더 느낌이신데? 가시죠, 언니. 좋아. 렛츠고. 렛츠고. 이동하면서 네.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너무 예뻐요. 자, 여기 당나무로 종이 만드는 네. 과정들을 박종희 인형으로 표현해 놨어요. 아, 이걸 당나무로 만들어요? 입술이 진짜 같아요. 네. 진짜로? 아니, 와. 자, 그리고 저 천장을 보시면 이 등도 종이로 만든 거예요. 너무 예뻐요. 집에 가져갈 사람. 저 떼가도 되나요? 가져갈 수 없으시고 네. 이쪽에는 또 저희가 당나무 음료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카페로 구성을 했는데요. 당나무가 들어간 거예요? 음료에? 당나무 잎으로 차를 만들거든요. 와. 그래서 그 차로 라떼도 만들고 와플 같은 것도 당나무 잎차 가루를 넣어서 여러 가지 효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와, 뭐야? 여기 뭐야?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서 커피 먹으면 진짜 진짜 여기 저희가 네. 조격탕을 마련해놨어요. 아, 조격탕이요? 만약에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바닷바람을 위해서 자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포시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자, 여기는 1500그루의 당나무를 심은 당나무 농장이에요. 저희가 온실에서 키운 당나무가 저 실내에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당나무 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잠시만요, 선생님! 꽃은 여기도 있지 않아요? 그러게요, 제가 깜빡 잊었어요. 자, 그러면 이 당나무 농장을 지나서 네. 저기 당나무는 내 친구 체험장으로 이동할게요. 우와! 너무 좋아요. 거기 가서 와, 계속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다 자란 모습을 보고 싶어. 자, 이제부터는 이곳의 주인공인 당나무로 어떻게 종이를 만드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와. 그려줘야죠. 그렇지. 찍어버리네. 자, 그러면 실제 당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법을 재료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나무 껍질로 이제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껍질을 한번 만져보시고요. 가지고 두들겨서 솜처럼 만든 걸 물에다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러면 어머, 이런 게 있어요? 예, 한 개씩 일단 가지세요. 이제 종이를 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종이를 떠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울여서 물속에 들어가서 닭섬유를 많이 건지셔야 돼요. 물고기 잡듯이 건지시면 되는데 건지실 때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도록 이렇게 흔들면서 약간 흔들면서 건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올려서 물을 쫙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께가 일정한 종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것만 잘 지키시면 쉽게 종이를 만드실 수 있어요. 풀을게요. 네, 여기 발을 딱 떼세요. 자, 이렇게 기울여서 물기를 빼세요. 이렇게요. 자, 부직포 위에다 이렇게 거꾸로 엎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롤러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단계로 도침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네. 거기서 울퉁불퉁한 곳을 고무망치로 쳐주시면 돼요. 이런 거 보면 아이들 좋아하잖아. 맞아요. 게임하는 느낌도 들고. 누나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이렇게 하고 안 돼, 싶어. 안 돼. 안 돼.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
아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대표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저는 대표님을 생각하면 사연처럼 이렇게 잘 두드려 주셔야 돼요. 네. 누구 생각하면서 때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몰라요. 저희 대표님을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안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완전 사랑을 잘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자, 이제 선생님께서 제일 못 만든 팀을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팀 안에 여기 강남으로 만든 음료 못 드시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진짜 이거 너무 가혹하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선생님 이 윙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들 별 소용이 없네요. 제일 잘 만든 거는 먹죠. 맞죠. 우리 이 친구가 제일 잘. 또 제일 못 만든 건 좀 네. 아쉽지만 이 친구가. 어때 종이 만들어 보시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짜 가족들하고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속상이 데리고 오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 예. 코스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가자! 갑니다!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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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 1등이랑 근데 같은 내가... 팀인데? 어떡해요? 근데 1등하고 같은 팀인데 무슨 분에 그러면? 그러게. 다 같이 먹자 그러면. 아, 그러니까. 좋아요. 너무 좋다. 구경도 하고 네. 배도 채우고 와, 기가 막혀요. 일석이조네요. 진짜 최고다 여기는 내가 네. 봤을 때. 난리 났다. 너무 좋다. 진짜 믿을래다 믿을래. 헤헷. 어 저거 물. 어 저물 아, 물이 찼네. 우와. 어 그러네. 우와. 따뜻한 물이라나? 만져볼까?